길이 좁은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오토바이 오고요. 양쪽으로 차들이 있죠. 어린이 보고요. 천천히. 천천히 가는데 또 오토바이 한대 오네요. 오토바이 보내고.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시. 여기요. 요 트럭, 요 문이 열려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이 트럭에서 물건을 들고 이 아저씨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쭉 가는데. 이렇게. 아니, 앞을 보고 나와야죠. 이만큼 앞을 가리고서 툭 튀어나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용산구청 뒷길이라네요. 용산구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 중에 박스를 자기 키보다 높이 쌓아 이렇게 들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119에 먼저 신고하고, 맞네. 그 트럭에서 짐 옮기는 거 맞네요. 근데 100대 빵이래요. 눈 가리고 갑자기 돌진한 사람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차대 사람 사고로 100대 빵이래요. 불박차 100%라 그러네. 불박차 보험사가 예, 전부 다 우리가 잘못이래요. 100대 빵이래요. 100% 물어줘야 된대요. 어느 보험사에 어느 보상센터에 직급과 이름 누군지 엄청 궁금하네요. 보험사 실명을 제가 알려도 될까요? 그분 개인 정보일 텐데 문제가 없다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뭔가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빵빵아지 대인 담당자 안내드립니다. 네, 어디 대인센터에 누구입니다. 예,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나중에 잘 마무리하고 종결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대인 담당자가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여기서 사람이 투 나왔는데요.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그래, 보험사 말대로 불박차 100%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 보행자 100%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기서 이 담당, 그 피해자가요. 예, 차에 치인 사람도 경찰에게 차주 잘못이 아니라 불박차 잘못이라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100대 빵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6%. 보행자가 도잘못이라는 게 20%. 보행자 100%라는 잘못이 74%. 왜 불박차가 100%일까요? 왜? 아니, 이게 보행자 100%냐, 불박차 조금 잘못이냐의 문제지. 왜 보행자가 100%예요? 와, 미치겠네. 아, 이제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투표 결과에 대해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 천천히요. 어린이 보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서서 내려서 애가 나오나 안 나오나 봐야 되나요? 애들도 저렇게 안 나와요. 여기 또 섰다 가야 되나요? 여기 또 섰다 가야 되나요? 저 뒤에 오토바이는 오고 어떻게 가야 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 100%여야 옳지 않을까요? 사람 100%여야 옳고 판사에 따라서 혹시 거기 저 트럭이 문도 열렸네요. 문 열린 차. 여기 잘 보면 잘 봐야죠. 문이 열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을지 있잖아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 잠깐 서서 빵빵하고 가야죠. 그런 판사 만나면 불박차한테도 뭐한 2, 30번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야, 이런 것까지 자동차, 이런 것까지, 이야.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네,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에요. 네, 잘 대인 배상 잘 끝내주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런답니다. 그리고요, 자동차 가실이 50% 이상이면 할증이 많이 들어가요. 50% 미만이면 조금 들어가요. 보험사는 어떻게든지 할증을 많이 시키고 싶었던 모양일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내 치료비는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100대 빵이나 아니나 마찬가지예요. 불박차에도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결국은 100대 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일까요?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도
아유, 제가 볼땐 이거 저 보행자 100% 잘못인데요. 아이, 근데 그 100대빵 나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직접 총권 들어오고 그러면 또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치료는 다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혹시 경찰에 접수돼서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즉결 심판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도 불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그럴까요?